안녕하세요, 앵꿍입니다. 오늘은요, 여러분들 지금 1시 50분인데 이 엘스플래시 공식 유튜브에서 오전 2시에 뭘 공개한대요. 근데 이게 보니까 시크 인형 굿즈인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오늘 반반 유치원 생방송 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지금 안 자고 있는데 한번 시청자들이랑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뭐 할 건데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참고로 메이크십 저번에 스크리치 인형 만든 곳이거든요. 그리고 이 영상에서 아무래도 새로운 떡밥이 나올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제 저번에 스크리치 인형 영상에서도 떡밥이 있었거든요. 그것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뇌피셜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. 어, 나왔다. 아, 2분 기다려야 돼. 보자 그 형, 과연 지금 4,000명이 보고 있습니다. 10 9 8 7 6 5, 4, 3, 2, 1, 보겠습니다! 과연, 뭐지? 뭐가 나올까? 와, 시크 인형 뭐야, 이거! 아, 귀여운데? 뭐지? 시크 플러스! 뭐야, 이거? 메이 10이, 아, 이때 나온다고 하네. 이거 언제 나오는 거니, 이게? 트위터에 또 뭐 알려주는 것 같은데? 뭐 새로운 떡밥은 없는 건가? 설마, 뭐 새로운 떡밥은 없는 것 같은데? 메이 10이, 이게 6월달인가? 메이면은 몇 달이지? 되게 놀라움. 끝인 것 같은데? 아, 이렇게 봤습니다, 여러분들. 영상 봤고요. 이 새로운 떡밥은 좀 찾기 힘든데요?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. 새로운 떡밥은 없는 것 같고, 그냥 시크 인형 딱 하나 달랑 나온 것 같아요. 리미티드 타임. 이 트위터에서도 정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5월 12일이래요, 여러분들. 5월 12일에 나온다고 하네요. 그러면은 마용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크 인형 봤어요? 한번 최초 공개. 마용 쓰아.